오늘 주제는 금융회사들이 혹시 우리들의 뒤통수를 쳐서 수수료를 비싸게 받는 게 있지 않나? 사실 금융회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이게 워낙 금융이 복잡하기도 하고 직접 중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바가지를 쓰는 건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혹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아, 이건 좀 바가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느낀 것들이 있으실까요? 채권이 대표적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기관의 영역이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채권 수수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최근에 기사로도 많이 나오겠지만 개인들이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채권 수수료는 옛날 방식 그대로인데 개인들은 그 옛날 방식의 채권 수수료를 지불해 가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드려볼게요. 채권 투자를 하려면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습니다. 장내 채권은 주식처럼 상장돼 있는 것이고 그거를 호가를 걸어놓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호가가 맞으면 거기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 증권사가 중간에서 브로커리지 중개를 하는데 주식하고 비슷해요, 그 원리도. 근데 이 수수료율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경우에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0.01%대예요, 대부분. 그나마도 이벤트 하면 뭐 거의 평생 무료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채권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이 수수료를 받고요. 그 수수료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창구에 가서 장내매수 채권을 산다 이러면 수수료율이 잔존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0.1%에서 0.3% 수준.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잔존 만기가 이제 길게 남은 게 비싸거든요, 수수료가. 0.3% 이상 받는 게 잔존 만기 2년 이상. 예를 들면 10년 만기 국채를 사고 싶다. 그러면 0.3%를 수수료를 적용받으면 1억을 투자할 경우 살때 30만 원, 그리고 팔때 30만 원. 그럼 총 60만 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죠. 기본은 60은 깔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고 팔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게 장외 매수 채권이. 장외 채권이라는 거는 증권사가 자기 창고에다가 채권을 쟁여놨어. 그리고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파는 거죠. 그럼 수수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비쌀 것 같아요? 네. 사실 형식상은 수수료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물건이니까 가격도 자기가 정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수료는 없다고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수수료가 그 가격 안에 녹아 있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녹아 있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채권을 창구에서 가서 산다고 하면은 만 원짜리를 산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0.1에서 0.3%를 녹여요, 가격에. 그래서 만 원짜리가 0.1% 녹이면 9,990원, 0.3% 녹이면 9,97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수료는 없지만 물건 비싸게 파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쿠팡하고 비슷한데, 쿠팡에도 배송료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 물건 값에 네. 배송료가 녹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거를 살 때도 그런데 팔 때도 당연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살 때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아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그래서 팔 때도 수수료를 내는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함정은 뭐냐면 채권도 가격이 변동이 되잖아요. 근데 팔때 내가 채권이 가격이 올랐다, 오른 상태에서 수수료 0.3%를 적용하면 원래 가격보다는 더 비싸지겠죠. 그렇네요. 근데 증권사는 그 수수료를 반대로 녹여서 싸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하고 비슷해요. 달러 우리가 살 때 사는 가격 따로 있고 파는 가격 따로 있듯이 채권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은 되지만 그 마진이 중간에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수수료가 없다고 해놓고 가격에 아예 녹여서 파는 거는 진짜 꼼수네요. 꼼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설명을 그러면 창구에서 잘 하면 되는데 그렇죠. 수수료가 여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채권을 직접 투자에 나선 게, 그러니까 물론 뭐 고액 자산가들은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금이 갑자기 오르면서 지금 한 최근 1년 새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가지를 더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주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신용융자라고 하잖아요. B2. B2. 그러니까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 이제 워낙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을 때리고 막 은행들이 막 예대금리 차를 이용해서 그 예대 마진을 그걸로 장사를 하고 막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사실 증권사가 그 정도는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이게 증권사들이 이제 예탁금에다가도 이제 이자를 주잖아요. 그 수익률을 보면 명확한데 2020년 말에 평균 예탁금 수익률이 0.18%였대요. 근데 작년
작년 말이 0.37%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한테는 그만큼만 줘. 그만큼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우리 금리가 얼마나 올랐고 시장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면 사실 0.37%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수치. 같은 기간에 이제 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원래 2020년 말에는 뭐 1%대였다가 4% 후반까지 올랐잖아요. 뭐 요즘 5%도 나왔다, 뭐 6%도 나왔다. 나왔다가 뭐, 요즘은 안 나오긴 하지만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는 그랬는데 예탁금 수익률은 그대로 0%대 머물렀었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증권사들도 대출을 해주는데 주식담보대출 그쵸. 근데 이거 이자율은 최고 9.8%까지 올랐다. 9.8%? 네. 아, 거의 10%? 거의 10%에 가까운. 근데 이 10%에 가까운 이자율은 시장금리 상승과 계속 같이 갔어요. 근데 문제는 예탁금 수익률은 9월 이후에 거의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사실상 예금금리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었던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뭐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던 은행이랑 비교를 해도 과연 증권사가 이 수수료 장사를 덜 하냐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B2가 많아질 때 증권사들은 또 그만큼 거기서 앉아서 돈 많이 벌었다. 돈 많이 벌었죠. 저는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워낙 펀드나 ETF 쪽 이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펀드 판매 수수료가 보통 펀드는 뭐 물론 클래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선취로 1%를 떼고 그럼 그거는 증권사나 은행들 그러니까 펀드를 직접 운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펀드를 팔기만 하는 회사들이 선취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운용을 하는 내내 펀드에 녹여가지고 그 운용부수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총 합쳐보면 한 1.5% 많게는 이렇게 수수료가 되는데 그럼 생각해보면 펀드를 운용해주는 사실은 내내 일을 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한 0.5에서 한 0.6% 정도를 연으로 또 가져가고 한 6개월만 그 운용을 하고 뺀다고 하면 자산운용사는 한 0.5 다 못 가져가고 반토막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판매사는 딱 팔기만 하면 1% 선취로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물론 중간에 소비 유통 마진처럼 그런 게 붙을 수 있긴 한데 야 이건 조금 많이 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저는 펀드야 또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아 이건 좀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ETF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ETF 신탁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이 ETF 신탁이라는 게 사실은 은행은 주식을 직접 팔지는 못하잖아요. 이를테면 은행 가서 삼성전자 주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ETF라는 게 워낙 시장이 커지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 ETF라는 상품을 팔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못 파니 이 신탁이라고 하는 어떤 보자기를 하나 씌워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팔 수 있는 보자기 안에다가 ETF를 넣어서 이거를 껍데기만 하나 씌워서 파는데 이거를 펀드랑 똑같이 파는 거예요. 선취 수수료 1%.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 정말 코스피 잘 나갔을 때 그때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신탁이라는 보자기로 써서 며칠 있으면 한 5%는 금방 오르니까 은행 고객들한테 요즘 주식시장 장 좋은 거 아시죠? 이거 금방 있으면 5% 오르니까 5% 되면 팔고 또 다른 상품에 또 다른 ETF 신탁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거 증권사 가면 만약에 레버리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증권사 계좌 열어서 하면 되는 건데 중간에 불필요하게 은행에서 약간 유통수수료도 이것도 한 1%를 떼고 가는 근데 이게 사실 뭐 은행 영업점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분들은 직접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냥 이런 식으로 신탁 대충 이렇게 옛날에 ELS, DLS 난리 났었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건비도 있고 해서 수수료를 더 깎기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더 판매하는 데 드는 서비스 비용은 더 늘었다라는 거예요. 뭐 서류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요즘 은행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사인하라고 막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한 사람이 고객을 여러 사람을 이제 데리고 계속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상품을 파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낮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증권사 안 가실 분들이 더 많다. 어차피 ETF는 증권사가 해야 되는데 증권사 안 가실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그분들한테 좀 ETF라는 선택제를 수수료는 좀 받더라도 넓혀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항변은 하더라고요. 채권 수수료도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걔네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채권도 당연히 그 입장이 있는데 네. 채권은 좀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기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채권 판매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별로 유인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개인이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가끔 들어오는 개인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아, 내 채권을요 뭐 얼만큼 살려고 하는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고 사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수수료에 민감하지 않겠죠, 대체로. 그런 분들은.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늘어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엄청 거액 자산가라기보다는 좀 일반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수수료에도 민감할 수 있는데 기존대로 이제 수수료율이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방식대로 한번 들어오면 덤탱이 확 씌워갖고 많이 수수료 받아내자 이런 방식의 투자를 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외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수수료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변동이 있는데다 그 가격 변동 안에 수수료까지 녹여버리니까 이게 수수료가 얼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수수료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채권은 모든 증권사에서 다 다루지를 않습니다. 채권별로 각각의 증권사가 강점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채는 어디, 뭐 회사채는 어디. 근데 그 증권사가 시중에 있는 증권사 한 5곳 정도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뭐 미래에셋, 삼성, NH 이런 큰 증권사 위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과점 체제로 되어 있는 체계 안에서 수수료 경쟁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요즘 해외 채권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미 국고채.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 4%를 넘나드는데 요즘 뭐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채권 투자하시라고. 근데 그 채권 투자하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수료? 글쎄요. 뭐 한 1%? 아까 국채 우리나라 거 한 0.3이었으니까? 네. 최대 5%. 아, 5%요? 그것도 한번 살 때. 한번 살 때. 그럼 뭐 그냥 장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비율이 다 달라요. 잔존 가치에 따라서. 근데 잔존 가치가 긴 게 그렇다는 것이고. 네. 좀 짧은 것도 2%.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미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높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증권사 입장에선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는 건가요? 우리는 채권을 조금밖에 못 파니까 비싸게라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채권 사지 말라는 거죠 뭐. 아, 개인은 사지 말라.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막 있으면 증권사들도 의식을 하겠지만 기관들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가 요즘 생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문제나 이런 걸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곳 하나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도 안 들고 수수료율을 낮춰야겠다는 유인도 없고. 하긴 개인이 비싸도 산다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도 산다는데 굳이 낮춰줄게 뭐라고 먼저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한경 코리아 마켓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를 해야겠네요. 주주들을 위해.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아까 제가 주식담보대출 이자도 얘기를 했지만 증권사들도 요것도 입장은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증권사들이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행처럼 일정한 예대 이렇게 금리 마진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수익 자체가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고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시장이 너무 좋았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수익률 자체가 1조 원이 영업이익 1조 원이 넘고 그랬는데 환투, 미래, 삼성, NH, 뭐 키움 얘네 전부 다 뭐 한 65%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된 상황인데 이런 거를 예대 마진을 통해서 계속 일정한 수익이 나는 은행이랑 1대1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증권사들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사실 1대1로 비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게 처음에 사실 금융당국이 이제 증권사들을 조금 때리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은행에 원래 더 강경한 자세를 취했던 것도 대출받은 특히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많고 기본적으로 정말로 생계형 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사실 주식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정말로 온전히 투자를 위해서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의 본인의 책임도 좀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은행 같은 경우 예금뿐만 아니라 뭐 은행채로도 이제 자금 조달이 되고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예금 성격의 이제 CMA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 진짜 자금 조달도 뭐 ELS, 뭐 ELB, 뭐 증권금융 대출 이런 걸로 이루어지니까 조달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증권사의 항변 논리죠. 그러니까 대출도 비싸게 해주는 거다. 네, 해주는 거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사실 증권사들이 이제 이자 장사를 하는 거를 뭐 부인할 수 없죠. 이거는 비판받을 여지가 너무 크고 증권사들 입장을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행 예대마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모든 산업은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1을 파는 회사와 100을 파는 회사는 그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주담대도 약간 아까 채권 수수료랑 비슷한 면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이 비싼 이자 주고라도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왜냐면 그거 가지고 금리 비교해서 다른 증권사 가기는 어려우니까 어렵죠. 그걸 활용해서 조금 더 굳이 비싸게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싸게 팔 이유가 있을까? 라고 증권사들은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수료들이 문제가 된다면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각각의 영역에서. 사실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사면 훨씬 더 펀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지금 뭐 한국 포스증권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하시면 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는 데 드는 운용 보수는 똑같은데 판매 보수를 한 절반 수준으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클래스가 S클래스, 펀드 슈퍼마켓 전용 클래스가 있거든요. 보통 S클래스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뭐 수익률은 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ETF 신탁은 아 정말 이거 증권사 계좌만 요새 비대면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가입 개설을 하시면 거기서 똑같은 상품을 똑같은 방식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주변에 최근에 사실 저희 엄마께서 엄마 미안해 2차전지 ETF를 은행에서 가입하셨다고 해서 아 정말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은 은행에서 가입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증권사에서 하면 싸다는 거를 알면서도 은행 신탁에서 가입할 사람이 있을까? 에 대한 게 이제 저는 의문인 거예요. 사실 모르고 가입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 그래서 알더라도 은행 가서 가입하더라도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꼭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어머님이 이 방송 보시고 따님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있죠, 엄마?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잘 뜯어보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장래 채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잔존만기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대체로 0.1에서 0.3%지만 특정 증권사를 선전하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개인 채권 영업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봤더니 90일 미만은 0.0052%, 수수료 수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낮죠. 그리고 2년 이상도 0.0352%, 여기가 좀 월등히 낮은 것 같고, 일부 증권사는 그냥 아예 0.1 아니면 0.3으로 그냥 잔존만기에 상관없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찾아보면 수수료 차이가 꽤 있으니까 한번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수지 기자가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게 펀드 같은 경우 대단히 좋다, 근데 채권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차이가 없으니까 증권사를 일단 내방을 해요. 해서 내가 잘 아는 증권사 직원이 있거나 하면 내고를 하는 거죠. 내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협상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냐면 창고에서 가능한 수준은 수수료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0.3%라면 0.1%포인트 정도는 낮출 수 있다. 네. 말씀만 잘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PB랑 좀 친소관계도 쌓고 거래도 다른 것도 많이 해주고 하면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 깎듯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채권 수수료. 조금 정겹죠, 채권은? 정겹네요, 좋게 말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개인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국고채 같은 경우 입찰을 직접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국내에서도 국고채 입찰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브로커리지를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채권 브로커리지를. 그래서 그 증권사들이 10여 개 정도 되는데요. 다 일반 창구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고 싶다 이러면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달달이 채권 입찰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입찰 입정에 보시고 나는 3년물, 나는 5년물, 나는 10년물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따끈따끈한 신상 채권을 수수료 거의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이거는 하실 때 1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제한도 생각보다 없네요. 맥시멈 10억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월별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엄청 돈이 많다 이런 뭐 10억을 뭐 여러 차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두 분은 너무 좋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사실 주식담보대출은 뭐 그렇게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금융당국에서 이제 은행들은 막 때리다가 이제 막 증권사들을 다시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좀 타깃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을 많이 낮춰라,
줄여라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굉장히 세게 했고 최대 2.4%포인트까지 낮아졌어요. 효과가 있었네. 효과는 있었는데 사실 이 2.4%포인트라는 거는 정말로 예전에도 최고 이율과 지금의 최저 이율 뭐 이렇게 해서 차이가 해서 그런 거지 이게 기사 제목만 보고 2.4% 많이 내렸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사실상 최고 이율 기준으로는 한 0.3에서 0.5%포인트 정도 네, 낮아졌다. 낮춘 것도 아니네요. 네, 뭐 네. 거의 그냥 찔끔, 그냥 신용만 한 수준인데 그래도 아직 주의해야 될 건 이게 대면하고 비대면 그 계좌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이 돼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계좌를 터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 이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웃기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1월 달에 금감원에서 이거 문제 있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라 이것도 조만간 칼질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TF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외환 채권을 매수하는 경우에 실제로 채권을 현물로 매수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ETF를 적극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거래하기도 쉽고 사실 채권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좀 문턱이 사는 거는 괜찮은데 팔 때 막상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는데 또 ETF로 채권 거래하면 그런 면은 또 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거는 작년 나수지의 글로벌 ETF 영상을 또 참고를 하면 훌륭하죠. 여기 하나 띄워주시나요? 그런 훌륭한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수료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정말 좀 이제 수수료가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자세히 뜯어보면 수수료도 이렇게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심부름 값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싼 것도 있다. 약간 뭔가의 정보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이런 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주주들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네. 달리시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